취향저격 코코코 마요 짜장먹기 샀는데 비싸더라고요. 뭔지 몰라. 화장품 부분부터 개봉해서 물을 따라내세요. 그러면은 이렇게 버리라고? 아 여기 이렇게 배수구멍 있는 부분이 있나봐. 쌀만하네. 이제 오뚜기 마요소스가 있대요. 그리고 별 모양 부분을 콕콕콕 눌러서 용기에 끼워 고정시키라는데요.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. 여기로 제가 각도되고 짜장고 마리에 생산되네. 레시피도 여기 같이 QR코드에 있나봐. 어렵다. 뚜껑을 개봉한 후 건더기 스프를 넣고 끓는 물을 부은 다음 4분 후에 물을 버리고 비벼르기 넣기 한번 해볼게요. 남은 물량은 3큰술이 적당합니다. 물을 완전히 버리면 잘 안 비벼진대요. 소세지 치즈를 넣고도 맛있다는데 곁들일 게 없네. 아쉽다. 그쵸? 그러니까 어떻게 열지 했는데 열다 보니까 구멍이 생겨요. 와 대박. 완전 욕할 뻔했어. 되게 신기해. 와 대박. 완전 신기해. 말쓰나 급쓰나. 젓가락도 있어가지고 꺼내서 먹을게. 젓가락도 있어요. 아유 잠시만요. 젓가락도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뭐 따라 버리면 되는데 구멍이 덜 뚫린 부분 종이 부분이 안에 들어갈까봐 걱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젓가락으로 살짝 뽑아내면 잡히죠? 왜 안 떨어져? 무서운데 나 이렇게 되는 거 싫어 죽겠다. 괜히 종이까지 먹을까봐. 나머지도 안전하게 뜯어줄까요? 사실 이제 비안전한 부분인 것 같아. 방법이 좋긴 한데 뜯어주자. 물이 잘 안 빠질까봐. 얘는 안으로 말려 들어갔어. 어떡해. 반대로 빼니까. 야. 접을 줄 아네. 이제 안에 빠졌어. 어떻게 큰일 났네. 괜찮아요. 사실 이걸 뜯어야 스프를 넣을 수 있으니까 종이를 빼놓는다. 이렇게 해서 뒤를 빼면 뒤를 빼면 되니까 상관없겠다. 밑에 밑판을 만들어서 이랬는데 아니네. 안 만들었네. 안 만들었네. 오뚜기 스프가 들어갔다는 오뚜기였어. 오뚜기 마요는 궁금해요. 짜장면을 많이 안 먹어봤는데 이거 뭐지? 많이 먹긴 했는데 뭐랄까 신라면으로 먹는 건 되게 오랜만이고 거의 처음 아니야? 20년 만에 처음인데? 안에 종이 들어간 거 안 보여. 꺼내볼게요. 이제 안에 들어올리고 좀 더 뜨면 있었다. 여기 물에 뿌리기 시작했어. 일단 물을 보면 스프를 넣고 물을 끄고 이게 말 더듬이 방황적으로 그리고 이제 끓는 걸 넣어볼게요. 여러분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스프를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 물 따라 버리고 다 끓인 다음 넣어야 되는데 이 넣어버렸어. 그래서 일단 물량을 조금 덜 넣고 많이 넣어야 되는데 덜 넣고 좀 끓여서 이제 면이 풀어지면 물을 좀 따라 버리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위에 스프는 안 건드리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맛은 비슷하지 않을까요? 아쉬운데 전자레인지 용기에다가 넣어도 맛있다는데 전자레인지가 없어. 지금 잘 이럴 텐데. 아쉽다. 처음 해봐갖고 제가 실수했네요. 아 스프 먼저 넣어라는 게 건더기부터 했구나. 건더기를 넣고 원래 끓이려고 잘못 알아줬어. 어떡해. 봐봐. 건더기를 넣고 이것처럼 짜서 넣어봅시다. 바닥에 다 흘려. 어떡해. 좋은 것이네. 맛있겠다. 그럼 뭔가 마늘을 붙여내는 소리. 물에 넣어야 잘 괜찮아지겠지? 언덕에 그거 말고 이렇게 페이크만 조금씩 넣어. 밑에는 물에 풀렸어. 아니야 어차피 물 조금 남겨놓고 비비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. 이 정도면 좀 버리면 되잖아. 원래 이만큼 부어야 되는데. 아니 전자레인지가 뭔가? 아쉽다. 레시피는 QR코드로 안 봐서 엉망이긴 한데 뭐 맛은 비슷하게 알겠죠? 그래서 밑에는 다 익었어. 괜찮을 것 같아. 물 한 적당한 것 같은데? 마늘 버리면 되지 뭐. 그러면 일단은 풀어주고 먹으면 되겠다.
한번 좀 데리고 가자. 아니, 국물을 흡수해서 물 안 버려도 될 것 같아. 적당히 잘 남은 것 같아요. 물 안 버리고나 먹을 거야. 원래 이렇게 끓여먹는 거던데.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요 소스를 넣고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? 궁금하다. 짜장소스에 라면이나, 아니, 라면에 짜장, 마요네즈 하니 펼치는 조합인데, 미쳤다. 엄청 맛있을 것 같아. 우울하고 막 불안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라면을 먹으면 맛있고 잘 되고 마요네즈가 은근 많이 안 들어있어. 느끼할까봐 그런 거 봐. 어? 저기? 마요네즈 소스. 근데 마요네즈 엄청 오랜만에 먹어봐. 그렇게 간단해다. 와, 좋아서 짜게. 손에 물었어 결국. 와, 됐다. 여러분, 손에 물어서 조금 핥아먹어봤거든요. 빨아먹어봤다 해야 되나? 뭔가 좀 그런가? 이상한가? 말로 말하는 게? 어쨌든 어마 먹어봤는데 10년만 넘게 전에 만에 알아. 10년 전께만 해고요. 10년 만에 알았어. 제가 샐러리 두꺼운 거에다가 마요네즈 찍어 먹는 거 엄청 좋아했는데 그 특유의 야채향 같은 맛이 마요네즈 맛이었어. 아, 샐러리 맛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. 근데 아니었어. 마요네즈 맛이었어. 이 마요네즈는 기름이라 살쪄. 많이 안 들었을 게 다행이다. 많이 들었으면 느끼해도 맛있지만 난 맛있는데 살이 쪄가지고 젓가락에 담으더라고요. 색깔은 이상하고 비주얼적으로 솔직히 이쁘진 않아. 또 한번 먹어봐. 맛은 있을 것 같아. 약간 비주얼이 이쁘진 않죠 솔직히. 금방 입힌 거 같고 치즈 뿌린 거 같기도 하고 잘 되어 섞어야 되나? 좀 더 많이 섞으면 괜찮아질지도 모르겠어. 이 병면에 보면 마요네즈가 많이 묻어서 이쪽 아니야. 그래도 색깔이 예쁘지 않다. 뭐 케바케 해다봐야지. 휘적휘적 섞어서 한 손으로 정도 그런가? 좀 예쁘게 비비면 괜찮을 것 같아. 됐다. 적당히 예쁘게 비비면 티가 별로 안 나죠 이제? 많이 섞어. 뒤 안에 있는 과일을 꺼내고 섞어도 안에 좀 티나요. 흰 색면 같아. 좀 기계에 되게 발랄한데 먹어보면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아. 맛이 별로 안 나서 실망해요. 담백하긴 한데 고소한데 마요네즈 맛 안 나고 짜장 맛이 짜장 소스 맛. 마요네즈 좀 더 많이 넣어서 좋았을 텐데 아쉽다. 비싼데 평가는 7만했어. 3.2 정도? 또 맛은 있다. 짜장라면이라 맛이 없을 수가 없어서 마요네즈 맛을 기대하고 산다면 별로다. 별로입니다 여러분. 으로 먹고 싶으면 드세요. 맛있어요. 그래도 그만하다. 근데 이 가격이면 짜로 해먹 딱 아니에요. 맛있다 그래도. 방법에 생각났어요. 여러분. 이걸 먹고 그냥 다른 마요네즈 짜나 먹으면 돼.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. 담백 고소한 맛은 있는데 그게 더 마요네즈 맛 잘 느껴져. 향도 좋을 것 같아. 따로 선보여서 먹으세요. 섞어드지 마시고 진짜로. 안녕. 안녕 했는데 마지막 남은 소스가 제일 맛있다. 더러워 보여도 살찌는 맛. 뭔가 내가 물을 잘했어. 맛있었을지도. 근데 짜장면만 맛이네서 맛은 있는데 그 정도는 막 엄청나게 와 대박은 아니라서 그냥 짜짜로이 짜장라면 사주세요. 그래도 맛은 있다. 마지막에 남은 소스가 제일 맛있다. 오늘 이런 맛.